안녕하세요. 배틀엔지의 배토사장 홍국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 찍을 거는 이 평화로운 호스필드 사육장에서 좀 폭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호스필드는 다른 육지거북이들보다 조금 더 호전적인 육지거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 두 마리를 키웠을 때 좀 싸우는 경우가 잦아가지고 저희가 막 세 마리씩 이렇게 이벤트 분양하고 그러는 종인데, 이렇게 단체로 있으면은 싸우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약간 약한 개체가 있었는데 걔가 목을 물렸어요. 그래서 한번 그 어느 정도 상태인지 얘네가 무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육장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 한 마리는 이 위에 사육장으로 혼자 옮겨놨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지금 구석에 이렇게 그 피해자가 있는데요. 이 녀석 이쪽 보이시나요? 목촉을 좀 물렸어요. 목을 물려가지고 피가 났어요. 호스피드 육지거북이 보시면 앞에 입쪽 이 부리 쪽이 좀 꽤 그 새부리처럼 센 편이에요. 지금 이 녀석 되게 건강하고 힘센 녀석인데 왜 물렸는지 모르겠으나 물려가지고 약간 상처도 나고 지금 피도 나고 그러고 있어요. 거북이들이 껍데기는 단단하지만 이런 목 부위나 다리 부위 이런 쪽들은 피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물리게 된다면 이렇게 상처가 좀 크게 날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좀 심하게 물렸어요. 물고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흔들거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의기소침해서 지금 눈도 좀 감고 그러고 있죠. 그래도 잘 뜨고 다리 힘이랑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치료를 해준다면은 또 금방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이렇게 물린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이 안 무는 개체들이라도 이렇게 목이 나와 있으면 이 피보고 좀 또 무는 경향이 있어요. 거북이들이 완전 그 초식성으로 알고 계시지만 뭐 칼슘이나 이런 거 부족할 때 가끔 뭐 동물의 사체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피가 보이면 또 가서 이렇게 입질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찢어졌죠. 그래도 이거 약 발라주고 하면 또 얘네들은 회복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괜찮아지긴 하거든요. 이렇게 목을 뻗고 있을 때 약을 좀 발라줄게요. 약은 지금 영상 찍기 전에 한번 그 세척은 했어요. 식염수로. 근데 약은 안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약 한번 발라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해도 어쩔 수 없죠. 얼른 발라야 또 낫죠. 약 발라주면 되게 빨리 나요. 근데 사람 그 쓰는 약들 제가 지금 발라준 약은 마데카솔이거든요. 처음에 뭐 소독이랑 이런 거 같이 해주시려면 후시딘 발라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상처 아물 때는 마데카솔 발라주시면 좋아요. 상표 다 뭐 유튜브에 가면 얘기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또 편히 쓰실 거니까 이렇게 약 발라주고 그래도 잘 참는 편이죠. 아플 텐데 자기를 치료해주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저렇게 목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약이 더 발라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금방 나을 겁니다. 거북이들은 이렇게 손이 위로 가면은 약간 겁을 먹어요. 아래나 앞으로 가면 조금 나은데 위로 가면 이렇게 고개를 쭉 들이밀고 다리도 이렇게 쏙 움츠러지고 그러죠. 위에서 오는 뭐 새들의 공격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목을 다친 거라 이쪽 약 발라주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적응했는지 또 돌아다니고 하네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겁은 없는 편이에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호스피드 육지거북은 두 마리 키우시는 거는 진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다치는 경우 되게 또 놀라실 수 있고 혹시나 왜 이렇게 다친 거를 얘가 맨 움츠리면서 안 보여주다 보면은 상처가 막 고여서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봐서 치료를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치료할 때
얘가 좀 겁먹어서 밥이나 이런 거좀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원래 좋아하던 거, 잘 먹던 거, 그런 거 주시면서, 이렇게 약도 꾸준히 발라주시면, 한 일주일 아니면은 거의 많이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지금 금방 안올것 같아요. 지금 약이 고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많이 발라졌죠? 내일도 한번 보고, 꾸준히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남는 사육장이 크게 없긴 한데, 그래도 이런 녀석은 사육장 따로 해가지고, 케어해주는 게더 좋죠. 저잘 보죠. 똘망똘망해요, 얘가. 이쪽으로 또 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며칠간 좀 차도를 보면서 잘 케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 발라놓으니까 그래도 그 상처가 안 보여서 좀 낫네요. 자, 그러면 뭐 육지거북이 다쳤을 때, 이런 외상 같을 때 어떻게 케어하는지 한번 보여드렸고, 호스피스 육지거북 그 치료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거북이들은 그래도 이런 게좀 적은 편이에요. 이런 빈도가. 근데 호스피드나 뭐좀 호전적인 거북이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거북이들한테 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지켜보시고요. 먹이 풍부하게 주시고요. 저희 많이 주는데 이 녀석 왜 그랬을까요? 뭐 하여튼 먹이 먹다가 맞아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나 목 같은데 뭐 움직이면 애들이 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항상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또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